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거의 움직임이 없이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더불어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오늘도 특징적인 6가지 기업들을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첫 번째 기업은 루시드 모터스입니다. 오늘 스펙을 통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. 세계 자동차 제조 업체 중 15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현재 시총이 페라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베런스지는 이 루시드 모터스의 상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루시드 모터스가 44억 달러의 현금이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히면서 루시드 에어를 상용화하는 몇 년까지 버티기에 충분한 자금 규모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0% 넘게 급등하면서요. 2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감 제조업체인 하스브로입니다.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.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. 던전 앤 드래곤 게임이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고 예상치보다는 54% 많이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. 더불어서 영화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하면서요. 관련된 영화 캐릭터 기반된 장난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 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12% 넘게 상승하면서 10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. 신고가로 경신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록히드 마틴입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일단 이 주당 0.6달러의 비용을 발생했는데 기밀로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또 이번에 S&P가 17% 넘게 상승할 때 록히드는 이 4% 넘는 상승 흐름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간밤 시장에서는 3% 넘게 빠지면서요. 36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타 모터스인데요. 제규어와 랜드로버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. 인도의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1분기 적자폭이 전년 대비해서 축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5억 9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공급망과 이 팬데믹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되면은 하반기 실적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. 뉴욕 증시에서 1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줌 비디오인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줌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최선호주로 다시 한번 꼽았습니다. 줌 비디오가 5.9을 인수하는데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.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. 목표 주가를 480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. 간밤 시장에서는 3.8% 넘게 상승했고 37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스플래그스인데요. 웨드부시 측에서요. 이 놀이동산 기업인 식스플래그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. 최근 급격한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 테마파크가 재개장하면 마진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44달러 선까지 올렸는데요. 간밤 시장에서는 5% 넘게 급등하면서 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